저는 경험이 있어서 그래요. 그 남양주에 내려 판 땅. 결국 팔려다가 그게 국가에 수용되는 바람에 팔지도 못했지. 그때 우리가 더블 남았잖아. 거의 50억 남은 거 아니야? 50억 써가지고. 그거랑 거의 비슷한 느낌을 주는 땅이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해양바람입니다. 오늘은요, 경기도 부천시 괴안동에 나와 있습니다. 물건 종류는 돼지고요. 115평입니다. 15억 감정가에 지금 10억 됐거든요. 115평인데 저 끝에서부터 저 끝에까지 긴 땅이죠. 좁고 긴 땅이에요. 일단 쓸모가 없어 보이는 땅이긴 합니다. 용도는 2종 일반 주거지역이네요. 중점 경관관리구역이다 보니까 건축에 대해서 좀 참견이 있다는 뜻이죠. 거리에 알맞는 건물을 지어라 그런 뜻이죠. 근데 뭐 건물을 지을 만한 터가 좀안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저쪽 폭을 재보니까 좁은 데가 안 좁은 데는 빼고요. 올수록 7m, 8m, 여기는 한 10m 됩니다. 쓰레기가 쌓여있죠. 쓰레기 같아요. 악성 쓰레기로 취급될 것 같습니다. 이런 거 항상 문제가 되네요. 근데 오늘 여기 왜 나와서 내가 유튜브를 찍냐면 뭔가 좀쓸수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리로 한번 가보실까요? 이렇게 차량이 엄청 많이 다니는 사거리입니다. 사거리의 코너에 있어요, 땅이. 이쪽에는 건너편 주유소가 있고요. 이쪽에도 3층 건물이 있습니다. 바로 건너편에도 3층 건물이 있어요. 그런데 이차 많은 거에 비해서는 사람 숫자가 좀 적습니다. 자, 우리 구독자 여러분께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런 땅이 나오면 어떻게 선택할 것이냐. 옆엔 주변 다 빌라밖에 없어요. 빌라밖에 없는데 자동차가 많으니까 카센터, 또 요새만 유행하는 뭐 타이어, 뭐 신발보다 싸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어떨까? 부동산에 찾아가 본 결과 가격은 1,500만 원 정도가 나오지만 이 땅을 가지고 뭘할 것이냐 이런 얘기를 반론을 제기합니다. 그렇지만 과연 그럴까? 한번 관점을 넓혀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유튜브 고객님께서도 아이디어가 있으면 댓글 좀 달아주세요. 제가 서 있는 여기는 6m밖에 안 되고 저 끝에가 10m라는 말씀 드렸죠. 용도는 일반 2종 주거지역이에요. 여기 한번 보실까요? 광고잖아요. 광고판이 달릴 만큼 좋은 자리란 말이에요. 광고판이 달릴 만큼 좋은 자리가 과연 써먹을 수가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도로가 가까이 있어가지고 인도가 있잖아요. 건축선에 관해서 건축선이 여기서부터 뭐 얼마 물러가라 그런 게또 있어요. 그거까지 뺏기고 나면 더욱 쓸모가 없는데 우리가 알아둬야 될 거는 어차피 건폐율은 60%라는 뜻이야. 2종이니까 다 짓는 건 아니다. 넓은 쪽으로 짓을 수도 있고 간판만 여러 가지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겠죠. 잘 쓰인 데를 생각해 보도록 하는 시간입니다. 자리는 엄청 좋은데, 아니, 이 자리가 100%때 나갔어야 되는 자리인데, 안 나갔습니다. 지금 70%거든요. 좋은 아이디어가 분명히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해야 되겠다 하는 감은 잡힙니다. 근데 구체적인 결정은 아직 못 내렸어요. 채권도요, 37억이나 돼요. 이게 마을금고에서 어떻게 30억을 빌려줬는지, 그것부터가 의문입니다. 마을금고에서 30억을 빌려줬어. 총 채권이 37억이에요. 그분들 눈에는 이게 좋게 보였나 보죠. 은행도 다 은행 나름일 것 같아요. 대출받는 입장에서도 이거 대출 좀 해줘라. 땅이 못생겨서 안 해주겠다. 뭔가 눈이 다른 사람이 있다는 거 아니야? 그런 것도 아울러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 지금 많다. 여기도 차량을 해야 돼. 왜냐면 모여있는 곳이 더잘 되는 거 있지. 여기도 있고 저 밑에도 있고 저더 밑에도 있잖아. 네, 맞아요. 여기도 차리면 그런 거 모이는 거리가 될 수가 있잖아. 그중에 제일 여기가 선두할 수 있는 땅이 될 수도 있고. 이건 내가 딱볼 때는 무조건 차량해야 돼. 저 앞에도 차량 전문이 2개가 있고, 저 밑에 아까 오다가 봤고, 그 밑에도 있고. 근데 여기는 무조건 차량을 해야 된다. 과연 내가 할게 아니니까 문제는 이걸 원하는 고객들이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내가 보기엔 많다. 사야 되겠다. 지금 아까 생각하고 좀 1분 후의 생각인데, 아, 이땅 좋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자동차가 또 있잖아, 이렇게. 여기 자동차 거리를 아예 만들어버리지, 자국에 그런 센터를. 이런 부지보다는 여기가 훨씬 낫죠. 그런데 조금 제가 좀 무난하다고 말씀드린 건, 막 오르는 지역은 아니에요. 1,500 정도면 괜찮다. 1,500이라고 그래, 부동산에서도. 근데 좁아서 뭐 하냐? 내가 보기엔 좁은 게더 나을 것 같은데. 길을 긴 게? 끼니까. 난 좋은데, 땅이. 자동차 많이 모였으니까 그냥 자동차 해버리는 거야. 모이는 데로 더 모이잖아, 사람들이. 길어서 좋은데? 요즘에 유행하는 세차, 정비소, 세차장, 그런 식으로 기획을 잡으면 어떨까요? 돼지니까 뭐. 세차장? 네. 세차장 작진 않아? 세차장 있겠지. 자동차가 잘 들어오게끔 여기를 잘 이걸 해야 해야 되겠다. 되겠죠. 자동차가 오는 그 도로 입구가 너무 작어. 근데 이런 것도 알아봐야 돼. 여기 좀 사거리잖아. 사거리라 이거 내주는 것만 해도 요새는 까다로울지 몰라. 이거 알아봐야 돼. 들어오는 입구를 내주는 게 쉽지 않다는 거지. 그래서 가능하면, 그게 가능하다면 여기 땅을 분할해버려. 이렇게.
분할해갖고 이쪽에도 하나 더 들어오는 걸 땅 하나에 하나씩 내줘야 될 거 아니야. 이쪽에 내는 걸 하나 더 만들어야지. 나무 뽑는 거 법에 나오죠. 구청에다 하면은 나무나 전봇 때는 처리해주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 처리하는 방법들을 처리를 해가지고 나무는 저기 나무값을 내야 돼요. 나무값을 내고 이게 이런 나무값이 아니라 왜 묘목 있잖아요. 묘목. 묘목값을 내야 돼요. 내면 이거 쳐주죠. 전봇 때 같은 경우는 자리 변경시청으로 옮겨주거든요. 우리 필요에 따라서 할 수가 있어요. 우리 땅 앞에만 부터 하나, 둘, 세 개가 있잖아. 세 개가 있으니까 이게 너무 많은 거야. 저기다, 저기 어디서 주치는지 모르겠지만 저것도 우리 너 앞을 가리니까 연구 좀 해봐야 되겠어. 여긴 이거 하나, 두 개만 없으면 되겠네, 나무는. 두 개 없애가지고 이리로 들어올 수 있도록. 알아보긴 알아봐야 돼. 짚어봐야 돼요. 예. 사거리 앞에는 이런 것을 안 내주니까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요건 구청에서 잘 모르고 경찰 쪽에서 그쪽에서 나올 거야 아마. 그 땅 분할해야 돼. 분할해야만 내주지. 아무 내주면 한 군데밖에 안 내주. 그렇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번에 한번 찍었는데 찍고 나서 땅이 너무 좁고 그래서 좀 부정적으로 처음에 생각하다가 생각을 바꿨습니다. 입찰하기로 1등을 했어요. 3명이 붙어가지고 우리가 12억 8천을 써가지고 낙찰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는 가치가 여러 가지로 평가할 수 있지만 여기는 차가 어마어마하게 다니잖아요. 자 여기 이 지도에서 여기 쭉 가면 여기가 오리동 서울 쪽이 나와. 그래서 구로구 나올 거 아니야? 금천구도 나오고 서울하고 거의 붙어있다시피 하거든. 차량은 어마어마하게 다니고 하도 많이 다녀서 지금 지하로 여기 길을 뚫으려고 그래 지금 계획인데 서 있어. 일단 이런 땅은 눈에 딱 띄잖아. 플랜카드 하나를 딱 걸어야 돼. 플랜카드를 걸면 하루에 전화가 수십 통씩 와. 금방 쇼부가 날 수 있는 땅일 수가 있어. 우리가 꼭 아이들 낼 필요가 없어. 이런 거는 보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자기가 필요한 사람이 자기가 전화를 한단 말이야. 뭐 수입 자동차를 수리하는 사람도 있고 많잖아. 꿈에도 못 꿀 그럴 아이디어가 나와. 근데 저는 경험이 있어서 그래. 그 남양주에 내를 판 땅 결국 팔려다가 그게 국가에 수용되는 바람에 팔지도 못했지. 그때 우리가 더블 남았잖아. 거의 50억 남은 거 아니야? 50억 써가지고 그거랑 거의 비슷한 느낌을 주는 땅이기 때문에 이건 프랜카드 하나만 딱 걸면 6m짜리로 해서 금매라고 해서 걸면 속전속결로 판다. 이 이작전이야. 그 전번주 목요일날 돈 냈거든. 요번주에 프랭카드 집어넣었으니까 한 2, 3일 있으면 나오면 바로 갖다 붙이면은 저 받으려면 전화 바빠. 엄청 바쁠 거야. 전화 엄청 옵니다. 오히려 심사를 좀 해야 돼. 뭐 하시려고 그러시는데요? 뭐라고 자신 있으세요? 성공할 자신 있으세요? 그러겠고 그렇게 오히려 도도하게 해서 팔면 금방 나갈 수 있지 않을까. 땅이 차 많이 다니니까 엄청 다니잖아 차가. 그 중에서 별별 사람 다 있을 것이다. 생각이 맞다고 난 확신을 하고 잡은 거야. 30% 남기는 걸로 해서 속전속결 작전을 나가겠습니다. 그럼 오히려 저 학교를 가서 팔아보면 어떨까요? 응? 학교한테 가서 응. 옆에 딱 나온 거 아니냐. 응. 니네가 사라. 학교한테? 강매를 하라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